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오징어 덮밥을 만들 거예요. 양파 반 개를 조금 도톰하게 썰어 놓습니다. 청양고추 3개도 어슷 썰기를 한 후 물에 한 거 씨는 제거하고 꼭짜 놓습니다. 볶음으로 들어가는 야채는요, 너무 얇게 썰어 놓지 마세요.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? 곤죽이 된다 그러죠? 그러니까 조금 도톰하게 썰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. 손질한 오징어 두 마리도 옆으로 칼집을 내고 다시 또 돌려서 사선으로 칼집을 내주세요. 반으로 썰은 후 다시 칼집을 넣어주시고요. 조금 도톰하게 썰어 놓습니다. 칼집 내는 거 귀찮으시면은 안 해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? 다리는 저는 길게 그냥 했어요. 어차피 볶으면은 다 쪼그라들어서요. 길게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. 팬을 달군 후 올리브오일 한 스푼,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. 마늘 향이 올라오면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. 양파를 살짝 볶은 후 청양고추를 넣고 같이 볶습니다. 이제 빨리빨리 볶으면서 양념을 할 건데요. 고추장 반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야채에 고춧물이 배으면 썰어놓은 오징어를 넣고 볶아줍니다. 굴소스 반 스푼, 설탕 한 스푼, 간장 한 스푼,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세요. 저는 이렇게 볶으니까 간은 딱 됐는데요. 혹시라도 뭐 싱거우시면은 소금을 조금 첨가하시면 돼요. 꿀 한 스푼,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. 파 넣어주시고요. 통깨,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고 예열로 볶아내면은 맛있는 오징어 볶음은 완성됐어요. 요즘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한상 차려서 먹는 거를 잘 안 해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, 한 그릇 요리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먹는데요. 오징어가 보이길래 오징어 덮밥을 했어요. 오징어를 정말 싫어했는데요.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오징어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로 이상한 게 오징어 쌀 때는 쳐다도 안 본 거였는데 오징어가 비싸지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지는 거예요? 참 심보가 못 됐죠. 애들도 오징어 안 좋아했는데 오징어가 비싸지니까요. 애들까지도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볶아내니까 맛있다고 한 그릇씩 뚝딱 먹었어요. 한 그릇 요리로 너무 좋은 오징어 덮밥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